네, 이어서 제주 연결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규모 정전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사람의 머리보다도 큰 돌덩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해안가에서 안전펜스를 부수고 넘어온 것들입니다. 태풍 힌남노는 어젯밤 11시쯤 제주를 지나 가장 가깝게 지났습니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주 윗세오름에선 무려 10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오등동에서도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16,000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한전은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53건의 배수 지연과 245건의 응급 조치가 이뤄졌고, 반지하와 저지대 8가구의 24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힌남노가 지나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반면 여객선은 11개 항로 17척이 여전히 전편 결항된 상태입니다.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은 태풍에 의한 기상 악화로 오늘까지 모든 여객선의 결항을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